안녕하세요. 오늘도 엄마가 김치 두 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김치 두 통, 김장김치 폭 터졌습니다, 여러분. 김장김치 두 통을 보냈습니다. 제가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고 한번 이렇게 비닐을 야무지게, 야무지게 비닐을 해서 김치를 두 통을 보냈습니다. 오늘 또 김장을 했습니다. 올게는 저희 엄마 김치 폭 터졌습니다. 여러분, 김치 폭 터졌습니다. 저희 엄마 김장. 제가 올게는 저희 엄마가 뭐라도 하나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저희 엄마도 건강이 안 좋은데, 이 자식 주고 싶으면 저 자식 주고 싶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 예. 또 이렇게 또두 통을 또 보냈네, 예. 제가 한 통을 개봉 빡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짠짠, 짜자자잔. 자,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 긴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드세요. 따뜻한 밥이랑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드세요. 아삭아삭. 맛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에 뭐를 열려면 우리 우연이랑 짱도그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주면 정이 없습니다. 두번 줘야 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비닐을 또 덮어놔야 돼. 김치가 아삭아삭한 맛이 납니다. 비닐로와 또 통을 또 이렇게 덮어야 아삭한 맛이 납니다. 한 통은 개봉 박두 했습니다. 한 통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제가 개봉 박두를 하겠습니다. 한 통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비닐 봉다리에 이렇게 똘똘 묶어가지고 이렇게 담아갖고 한 통은 왔네. 왜 이렇게 담았는고 하면은 앞에 거 김장김치 먼저 먹고 우리가 김치 냉장고가 없어. 우리는 그만 김치하고 소금하고 간장하고만 있으면 삶아 있으면 됩니다. 저희 집은 저희 쌍둥이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건강상 회사에 요즘에 일도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유치님들 정말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제가 드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유치님들에게 이렇게 김치라도 나눠 먹겠습니다. 유치님들, 김장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김치라도 여러분 따뜻한 밥에다가 같이 먹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많다고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많이 지금 힘든 시기에
힘내세요, 여러분. 정말로 제 옆에 우리 짱도구가 있지만 우리 짱도구도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말 힘을 많이 내고 있어요. 제가 노래할 때는 저희 짱도구가 악성종양인데 아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겨내고 있어요. 아이, 갑자기 눈물이 나네. 저도 이겨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도와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치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며칠 시에는 마스크 착용 꼭 잊지 마세요. 손 소독하시고 항상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시면서 출퇴근 하시고,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출퇴근 하시고, 정말 보답을 못해줘서 항상 그게 제 가슴이 찡하고 아픕니다. 아이고, 눈물이 자꾸 나네. 그래도 저를 위해서 좋은 댓글과 좋은 말씀, 응원을 많이 해주신 우리 유치님들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짱도구 아빠도 힘을 내겠습니다. 정말 힘을 내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우리 유치님들과 그렇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세요. 행복하세요. 정말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합니다. 마음에 드시면은 여러분들 김치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